코로나 19 이후에 스타트업 생태계 전망이라는 주제로 그 세 분의 강연을 들었는데 혹시 강연 들으시면서 이렇게 궁금하셨던 거에 대해서 질문 하셔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네. 굉장히 심화될 거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스타트업이나 이런 쪽에서 그런 이 부분들을 해결이란 표현이 좋지 않을지 몰라도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어떤 제언 그런 거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뭐라도 해주시는 거 맞아. 같이 됐어요. 뭐, 제가 뭐 고용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과거에 제가 과제, 우리 캘커타랑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바일 앱이 있잖아요. 초창기에. 그럼 초창기에 모바일 앱이 고용을 얼마나 유발하냐, 경제적 효과가 얼마 되냐,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측정하는 페이퍼를 하나 썼는데요. 그러니까 그 모바일 하나당, 뭐 앱 하나당 고용을 몇 명 유발한다, 뭐 이런 것들이 실측할 수 있어요. 있는데 지금도 정부가 지금 보니까 뉴딜한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뉴딜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공공 분야에다가 기술 영역에다 특히 그 교육 에듀테크나 이런 것도 아까 제가 비판한 것처럼 지금 보면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그 원격 학습할 때 구글이나 뭐 이런 플랫폼 쓰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정부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들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플랫폼들 구축할 때 한국 회사들이나 아니면 스타트업들이 이제 어떤 기여할 바들이 있고 지금 보면 에듀테크 포럼 같은 것들 지금 구성돼 있어서 거기 상당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이제 고용 그 좀 번성을 하면 그 부분에서 좀 시장 수요가 생기니까요. 그런 수요가 생기는 영역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일단 고용이 증가하지 않을까. 제가 모바일 앱으로 과거에 연구했던 경험으로 봐서는요. 그 다음에 또 새로 등장하는 수요 영역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설명한 것들. 이런 기술 영역들이 비즈니스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제가 보기엔 상당한 수준에서 그 고용 기회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못하니까 그걸 돈을 정부에서 내겠다는 거잖아요. 뉴딜 오늘 회의 자료는 제가 공개를 안 했는데 제가 갖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주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지금 필요한 기술 요소, 그러니까 산자본에서 필요한 영역들, 제품들, 기술 요소들을 정부에서 지원해서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고용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비정규직들 특히 뭐 프리랜서들은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이런 기술 그 창업하는 이런 분들은 좀 그런 프리랜서나 이런 사람들보다 좀 약하진 않을까. 특히 기 이코노미에 영향받는 그 프리랜서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상당히 위험해질 것 같다. 특 공유경제 쪽에서 활동하는 그 뭐 그 집을 빌려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해질 것 같은데 다른 영역은 이렇게 썩 덜 영향을 덜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되셨을까요? 답변이 되셨을까요?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 중에 한 가지 제가 지금 오늘 질문을 듣고 나니까 빠진 게 있는데요. 원격 접속으로 언컨택트 하면서 미팅을 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3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링크드인이라고 혹시 아세요? 예. 줌으로 대부분의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사람들은 전부 링크드인의 유료 서비스를 결제를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요. 그래서 job recruiting 시대에서도 언컨택트 부분에서 발달을 했고요. 실제로 제가 일을 하고 있었던 북미 쪽에서는 상대방의 프로필이나 이런 것들은 한국의 컨택트 방식이 아니고 언컨택트 방식으로 다 job recruiting이나 이런 것들이 관계가 맺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꼭 필수로 들어가는 게 전화번호가 아니고 링크드인 주소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본인의 전문 분야를 좀 더 포트폴리오나 관계를 맺고 싶으시면 링크드인에 가서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여기 이제 강남구에서도 좀 지원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에서도 관계 네트워크에 있어서 좀 더 이제는 지역에 기반하는 게 아니고 협업과 그 다음에 태스크 위주로 가는 거니까 그런 흐름에 맞춰서 우리도 좀 같이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택트 그러니까 이제 사실 보면 저희 쪽 입장에서는 약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아마존 아까 얘기 드렸지만 아마존에서 이제 최근에 월마트도 그렇고 고용을 늘렸거든요.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제 그쪽도 저기 수요가 많으니까 그런 그로서리라든가 배달이라든가 그런 쪽이 많으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뭐 만 명 고용한다, 10만 명 고용한다 그랬고 뭐 이제 예,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반기에 자기들은 이제 40억 불 쓰겠다. 근데 뭐냐면 자기 직장 직원들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그래서 자기 회사에 꼭 안 맞다 그러면 저 교육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1인당 뭐 700만 원인가 800만 원 정도 400 그 정도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CSR 측면에서도 기업들도 뭐 그런 역할들을 해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게 일자리를 줄이는 거가 아니라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양질의 질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들을 좀 더 기업들한테도 고민하게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하나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저희가 그 이 코로나 맞이하면서 그 스타트업 하고 약간 정부 지자체하고의 약간 좀 충돌 같은 게 있었잖아요. 뭐 배민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들이. 그래서 그 스타트업 육성 관련해서 정부의 어떤 정부나 어떤 공공기관의 역할의 어떤 그 범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적당할지 혹시 생각하시는 게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뻔한 건데요. 그냥 내버려두면 된다. 내버려두면 되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그러니까 꼭 마켓이라고 하는 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흘러가는 판세가 한국 같은 경우 특수한데요. 한국은 하이테크놀로지 굉장히 발달한 나라거든요. 그러면서 기술 전환이 되면서 기술 전환 전 단계에 있던 단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기술이 넘어가 또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옮겨 다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또 인구가 또 적어요. 적기 때문에 한국은 그래도 기술 변화에 대해서 충격이 좀 덜합니다. 근데 이제 전환할 때 그 전환하지 못 그 넘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 재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그 공유가 잘 안 돼서 특히 협회나 산업인력공단 같은 데서 재교육 같은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잘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직자 위주로 돼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교육이. 그러니까 기술이 변화가서 새로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새로운 기술의 교육들을 재직자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재직자 말고 재직하지 못한 이제 어떤 그 기술 변화에 의해서 그 해고가 되거나 이런 분들한테도 기회가 교육 기회가 가야 되는데 그런 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이제 고용보험 같은 쪽에서 교육을 좀 더 적극적으로 영역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한국은 그게 좀 취약한 것 같습니다. 재직자 위주로 많은 교육들이 지금 돼 있어서 그런 측면에 좀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회 교육을 제가 좀 많이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재직자들만 와요. 네, 오기 때문에 또 재직자들만 또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아서 기업들한테 혜택이 가니까 세금 절감 이런 것들이 가니까 이 그 재직하고 있지 않은 분들의 기회가 상당히 적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건 너무 태클 걸어 주세요. 아무거나 막. 네. 넘어뜨려 주세요. 태클 걸어서. 혹시 계신 분 중에서 뭐 그 지금 발표하신 분과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들어온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이제 기술이 이제 발달하면서 이제 기존의 어떤
새로운 그 가치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잖아요. 뭐 개인 정보 보호, 뭐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뭐 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라는 이런 그 의견이 있을 정도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뭐 간통 그런 이런 이슈들과 비슷한 것들이 또 있을까요? 뭐 아까 제가 그 컨트랙트 트레이싱이란 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컨트랙트니까 그 계약이 들어간 거니까 사회 구성원들의 어느 정도 합의가 동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 정도 선 그러니까 공공 목적에 해당하는 건데 제가 보기엔 그게 관리가 잘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GDPR법 같은 것들 보면은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개인 동의 절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히 민감 정보들이거든요. 개인의 신체 정보나 이런 것도 민감 정보인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까다롭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현재 정부는 잘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약간 신뢰가 편견이 하나 있는 건데요. 근데 다른 정부들은 신뢰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으로 그게 합의를 보는 단계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처럼 코로나 아주 민감한 상태에서 그 개인들 특히 이제 공항에서 앱 설치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어떤 개인들한테 동의를 얻은 건데 반강제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 얻어진 데이터들을 정말 그 정부가 암호화해서 그 담당자들도 저기 DB에 있는 거 접근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공표화돼야 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한 거를 사회적으로 서로 공공 영역과 개인들끼리 합의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김광진 팀장님은 혹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뭐 기본적으로는 교수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예. 근데 일단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아 이거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 뭐 그러니까 이제 전시 상황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뭐 레벨별로 이렇게 등급들이 그레이드가 된다 그러면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그레이드 단계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공개된다. 공개하지 원하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 옵셔널하게 뭔가 뭐 다른 내가 죽더라도 안 주겠다라는 그런 어떤 옵셔널한 포인트라도 하나 주면 그게 조금 더 최소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고 뭐 내가 대신 뽑은 국회의원들이 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 동의하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최근에 좀 언론들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아니. 부가하면은 개인정보를 다룰 때는 비식별화 조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비식별화 조치가 뭐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완벽해야 되지 않나, 기본적으로. 네. 그런 것들이면은 동의할 때 사람,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는 동의 같은 것들 범위가 넓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으로. 근데 저희 같은 경우, 회사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그 한 달에 한 서너 번씩 또 전자 서명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동의를 종사원 동의들을 얻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동의를 얻는 전자 서명 기술들은 굉장히 많이 확산돼 있다고 생각해서 뭐 그런 것들을 뭐 필요할 때 어느 정도 기간 내에 동의를 구해 놓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대기 기간도 좋긴 한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거기다 또 부가면 그 비식별화 조치 된 상태에서 동의할 때도 강요하거나 강압에 의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항에서 강제로 앱을 설치하거나 하는 것도 개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그런 것들을 보장해야 되겠다. 근데 대부분 공익적인 목적에 의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소수들이 그 거부하는데 거부하는 것도 권한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다른 질문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그러면 그 뭐 이거는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지금 아까 그 발표하실 때도 다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그 리쇼어링의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 추세가 되고 있잖아요. 사실 아까도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리쇼어링 한다고 중국에 나갔다가 지금은 이게 시간이 워낙
오래돼서 어떤 인프라도 지금 다르고 준비되지 않았고 그리고 또 그 근로 환경도 많이 달라져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무작정 그 리쇼어링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해결 그 근본적인 해결책일까 이런 의문이 든다고 하네요. 혹시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 근본적인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예. 그러니까 리쇼어링 한 사례면 애플이 중국에서 스마트폰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뭐는 미국 본토로 가져갔냐면 데스크탑 맥 프로 같은 고급 기종들 고가의 PC 데스크탑 같은 것들은 그 텍사스 오스틴으로 가져갔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 그 언맨드 팩토리예요. 사람이 거의 없는 공장들을 가는 거거든요. 그 정도는 성공할 수 있지만 사람 손이 가야 되는 제품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생활용품들이나 이런 것들은 수동 수작업을 많이 하고 특히 자동차 부품 중에 와이어링 하네스라고 하는 부품이 있거든요. 걔는 기계화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 손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은 가져왔을 때 인건비 부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생산하기가 국내 생산하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한국에서 만약에 중국 우한에 그런 자동차 부품 공장들이 많은데 한국하고 우호적인 관계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그런 비상사태 그 국유화 선언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인도네시아 같은데 중국은 지금 보면 헌법이 공산주의 시스템이거든요. 공산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헌법에 공산주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유화 선언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자기네가 수틀어지면. 근데 베트남도 헌법이 공산주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국유화 선언을 할 수 있어요. 수틀어지면. 그러면 그렇지 않은 나라들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생활용품이나 수작업이 필요한 것들은 제가 보기엔 후보지를 그러니까 국내로 들어오기는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부가가치가 낮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뭐 해외에 여전히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오늘 나온 거 보니까 코롱에서 어떤 그 고부가치 섬유 공장을 그 동남아 쪽으로 빼려다가 울산으로 다시 왔다 뭐 이런 소식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부가가치가 좀 높은 뭐 섬유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영역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것들은 좀 안전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국가들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엉뚱하지만 코멘트 하나 더 드릴게요. 그 리쇼어링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데 점점 국가 간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공공정보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공개하고 있는데 사업적으로 보면은 사업적인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공공 DB가 거의 없어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스타트업의 생태계가 좀 어렵거든요. 이미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들이나 연차가 오래된 회사들은 노하우들이 있는데 사실 공공DB를 가지고 제가 전에 서울시에서 준비했었던 한 300개 정도의 공공DB를 분석을 해보니까 상용 서비스 쓸 수 있는 영역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리쇼어링에서 한쪽 를 데이터로 본다면 전 데이터를 하고 있으니까 본다면 지금부터 어느 분야에 대해서 하신다면 내가 모으는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데이터 풀을 확보하는 쪽에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사용자 풀만이 아니고 비즈니스적으로도 분석하는 데 앞으로 데이터 분석에도 큰 보이지 않는 경계와 데이터 전쟁이 곧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바이스 안에 들어있는 정보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금융정보에서 오는 것도 많고 생활 속에서 오고 있는 위치 기반의 마이크로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유저도 찾을 수 있고 비즈니스 기회도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많은 생활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로컬 비즈니스라든지 뉴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근데 우리는 보여지는 것만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서 길고 오래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쪽으로 좀 하는 기회를 오늘부터라도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금융 쪽에 한국의 은행들이 있잖아요. 한국의 은행들이 CRM 데이터로 고객 데이터 갖고 있는 것들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확하지 않아서 고객한테 전화 걸잖아요. 대부분 전화번호가 바뀌어 있어요. 그럼 그 의미가 없죠. 그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데이터 업력이나 이런 것들 보면 그런 것들을 잘 안 하고
은행들 보면 벌써 만약 웰스파고다. 웰스파고는 시작된 지 업이 시작된 상당히 됐거든요. 그러면서 세대 뭐 증손자 저기 한 3대 할아버지쯤 하는 때 시작됐던 금융 거래 데이터들을 웰스파고 같은 애들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갖고 있고 그 손자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와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의 그 웰스파고 거래 기록들 다 자신들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고객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신들의 고객에 관한 정보들을 정확하게 수집을 안 하고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이나 제도적으로 문제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기업들의 활동에서 고객 자신들이 그 통제하는 고객들에 대해서 정보를 기록을 잘 안 해놓은 것도 있다.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국민행 했을 때 그때 신용카드 사태 때 각 개인당 한 명씩 그 신용카드 대금 연체한 분들한테 매일 100통씩 전화를 했거든요. 100통씩 전화를 했는데 그중에 예, CRM 데이터에 연락처 정보로 전화를 하잖아요. 한 3분의 2가 전화번호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접촉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연락처 정보에는 이메일이나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다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CRM 메시지 보내도 도달률이 현재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 활동할 때 처음부터 스타트업들이라 그러면 자신들이 접촉하고 있는 고객들에 관한 정보들을 처음부터 비식별화된 그런 관리된 사회적 룰들을 가지고 잘 기록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인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저는 이제 리쇼링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첨언을 하면 첫 번째는 이제 밸류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념적인 차원에서 좀 뭐 볼 생각은 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게 세계화라는 게 실제로 생각보다는 오래되지 않았던 개념 같고 그리고 그런 경제적 효익을 위해서 그 기업들이 움직였던 것들도 생각보다는 오래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그 경제적인 어떤 실익 차원에서 고려해 보면서 리쇼어링을 뭐 정치지가들이 이렇게 주장하면서 갔을 때 뭐 아디다스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독일에다 스마트 팩토리 지었다가 다시 폐쇄를 했거든요. 그럼 뭐 경제성 이슈든지 다른 이슈가 있을 텐데 그 리쇼어링해서 경제성을 갖고 한다는 게 결국 로보틱스 기반의 무인화 자동화인데 그런 것들이 데이터 활용하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은 더욱더 선진국이라든가 있는 쪽에 더 부를 더 집적시킨다 그러면 세계화라는 가치 차원에서 보면 그게 뭐 옛날 경제학에서 배운 리카르도의 어떤 비계 우위 이론을 떠나서라도 뭔가 서로 뭐 세계적 차원에서 이렇게 부를 나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가치 측면에서 조금 뭔가 좀 재정립돼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리쇼어링도 보면 트럼프가 강하게 주장하는 거는 뭐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어떤 자국 우선주의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어떤 경제적 이익보다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더 질문 혹시 더 없으신가요? 네, 그 저희가 이 스타트업 포럼 그 예정 시간 이제 6시까지인데요. 지금까지 그 뭐 준비된 시간은 이것으로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강연으로 이렇게 수고해 주신 세 분 발표자님께 다시 한번 그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예, 참 바쁘신 시간 중에도 참석해 주신 그 여러분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제1회 그 강남 스타트업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